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분들은 이 점프랑 자동차를 옮기고 저는 이제 꿀을 빨면서 블랙박스를 뛰는 그런 시간을 너무 늦었는데 꿀을 빠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의 블랙박스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가치는 과연 어떤지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이 냄새가 일단은 저 독 이득 같고요. 일단 보자마자 10원짜리 하나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이건 잠깐만. 누가 이 안에서 방금 전까지 연초를 내 가지고 연초 냄새가 진동을 하네. 잠깐만요. 열어놔야겠다. 지금 이 안에서는 방금 전까지 아니 이분은 뭐 야, 창문을 안 열고 담배를 태우셨나?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지? 심하다. 자, 여러분들 이 베르나 사실 장착이 굉장히 탈착이 어려운 차종 중에 하나고요. 왜 어렵냐면은 지금 이 웨더 스트립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차량은 지금 탈거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뛰다가 제가 지금 허리 상태가 이 척추에 척추 파괴자 투스카리 때문에 척추가 약간 공격을 당해가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겠는데 만약에 뛰다가 안 뛰어지면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막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 총인데? 잠깐만. 용총. 하리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냥 달콤한 캔디. 달콤한 캔디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곳곳에는 밤을 먹다 버린 밤 껍질이 사방군데 상계에 있는 걸 있습니다. 아마 차주분께서 먹개비 계열이지 않을까. 이제 보통 우리가 밤을 먹게 되면 이런 데는 잘 안 버리죠. 근데 이거 치아로 먹은 거죠? 이빨 자국 보세요. 남남남. 그거 알죠? 앞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툭 뺏는 거. 알맹이만 쓱 빼먹고 가차없이 껍데기를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또 그런 행동을 이 차량이 함으로써, 아, 이 차량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차량은 관심을 받지 못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블랙박스 퀄리티가 있습니다. 최대한 포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액정 시원시원하고요. 일단 블랙박스 2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서부터 거기서 보고 계세요. 자, 거기서 문어다리 권법으로 제가 이 친구를 좀 벌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시청을 한번 보이시죠? 다 보여요. 관광이라 다 보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가끔씩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저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자, 잠시만요. 왜 안 열려요? 아, 열려요. 잘 해보세요. 사장님, 키로 돌려야지, 키! 키로 돌려야지, 키! 아니, 설마! 트렁크가 안 열린다고. 자, 일단 쏙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요. 아, 이거 난관인데. 아,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제거를 좀 했고요. 이 뒤에는 보니스타 해가지고 왜 이거 왜 있는 거지? 여기서 또 잠을 주무셨나? 이렇게 요즘에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 봤지? 보니스타 해가지고 따뜻한 보온 계열의 은박지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뗄게요. 아, 이거 어려운데. 아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뛰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너무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 웨더 스트립 자체가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잠시만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웨더 스트립 구조와는 달리 이 친구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어요. 베르나를 왜 이렇게 베르베르 베르나를 왜 이렇게 구형을 다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웨더 스트립 자체가 제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이게 제거가 안 돼요. 플라스틱 껍데기랑 같이 떼어내야 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박준규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이상한 외국말이 자꾸 들리지? 아, 외국말이고. 아, 수단 친구가 수단 언어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수단 언어 중에서 잘 지내냐, 반갑다, 그런 표현이 이제 남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비루한 지식이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가끔 써볼 수도 있다고. 수단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남함,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남함, 그런 식으로. 자, 여기다 놓고요. 이걸 빼내야 돼. 아, 이거 어렵다. 역시 어려워. 아, 역시. 어이, 뭐 이거 잠깐만.
역시 어렵다. 자, 잠깐만요. 이럴 때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생각을 하지 말고 쉽다, 쉽다. 쉽다 작전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겠죠? 이렇게 웨더 스트랩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이 안에 숨어있는 블랙박스를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야, 이거. 자, 일단 프레쉬를 이용해서, 자, 프레쉬를 이용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시끄럽지, 이거. 자, 이 안에 이 배선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어려운데, 진짜. 이거 어렵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바로 포기가 나오나요? 잠깐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운데, 잠시만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워. 아, 그래도, 이야, 어렵네.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네, 이 친구가. 아이고, 참. 자, 이거는 뭐, 여기 있는 걸 빼내도 이 뒤쪽이 또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야, 어렵네요, 어려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네요. 아, 이거. 이거를 다, 이 플라스틱을 한번 다 일단은, 한번 이거, 저는 이 플라스틱을 제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한번 제거해 볼까, 이거? 어떻게 되나? 야, 차라리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야,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거. 야, 차라리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 정비 용이성이 제로야, 정비 용이성이. 와, 야, 씨. 야, 이거는. 야, 이거 웨더스트립 빠지는데? 어처구니 없게. 아, 여러분들, 이거, 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포기 갈게요, 포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배선이 좀 뒤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앞쪽으로 당겨져서 나와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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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여러분들, 저 당구 칠 때 우리가 뽀로꾸라 그러죠? 뽀로꾸로 우연히 나버렸어, 이게. 오이?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이 앞까지 살살 한번 빼보도록 할 거야. 아, 이게 진짜 뽀로꾸로 나는데? 어이, 뭐야.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게 뽀로꿀 거야? 아니면, 긍정적인 생활을 매날 영위했던 긍정의 아이콘인 준규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긍정의 힘일까요? 그 미스테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웨더 스트랩을 다시 끼고요. 이거 웨더 스트랩은 또 어떻게 끼는 거야, 이거? 야, 정비성, 정비성. 야, 어떻게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놨지? 야, 대단하다, 진짜. 바이오들도 여러분들 똑같이 봐요. 이 일자로만 하나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쑥쑥 여기 웨더 스트랩 껴가지고 쑥쑥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바이오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 곰도 좀 끼고. 야, 곰 끼는 게. 야, 이게 일인데. 자, 곰을 좀 끼고요. 다시 원 상태를 복원해 놨어요.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먹고 살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네. 네. 응. 예. 본데트랑 저 트렁크 갈린 거는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저 스마트키랑 있고요. 루프도 있어요? 선루프가?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수출이랑은 이제 VDC는 상관이 없는 팔레스타인 아닌 이상, 예, 그거는 의미 없고요. 사장님, 그거를 좀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옵션이랑 해가지고 좀 전송해주면 제가 바이오 보내주고 최대한 금액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를 이제 사장님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저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셔요. 네. 예. 예.
어, 그래요. 응,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진 보고 바이어들 최대한 통화하고 그러고 전화를 드릴게요. 아, 부신 나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아, 반대편 핸드도 똑같이 돼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슷하게 이제 막 올라와 있다. 예. 예. 아, 거품처럼. 뭐, 어,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니까. 예. 어, 이. 아, 알겠습니다, 사이. 예. 어, 예, 사진 보고 제가 바이오랑 검토하고 전화 드릴게요.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사진 보내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드릴게요. 네. 말이 많으셔요, 이분은. 저마다 딜러마다 각각 특별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분들 많아요. 야, 진짜 저는 세상에서 저보다 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중고차 수집 막주기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거의 뭐야? 거의 뭐지? 침묵의 사나이 수준이야. 거의 정숙, 인간 정숙맨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거의 말이 없는 편이에요. 와, 말 많은 분들, 아우 허리야, 아우, 아우 진짜 많아요. 아우 허리. 카톡 사진 보고 있죠. 어, 최대한 빨리 보내가지고 빨리 이분에게 차량 금액 정보를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우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우 허리야. 여러분, 아, 제가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이게 완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허리에는 극도의 극도의 이 페인, 즉 고통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단계예요. 어, 여러분들 진짜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는 이 인간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어, 허리 한번 다치면 이것저것 불편한 게 여간 아니더라고요.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배선, 야, 이거는 하나 걸로 하나, 이거 완전히 저거네. 난국이네. 야, 이건, 야, 진짜 이거 하나 골라 하나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아, 아야, 야이, 야이씨. 어, 머리야. 어, 머리야. 어, 핸들이 부딪혔는데 되게 아프네. 얘 핸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어, 자, 일단은, 배선을 좀 탈척하고요. 어우, 머리야. 어, 머리야. 제발 이 선이 한 발에 쑥 빠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잡아당겼을 때 이 선이 쭉쭉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안 나오네. 아이고, 이런. 자, 옆에. 아, 제발 작업자가 건성건성 작업해놨기를 간절히 이쪽 바래봐야 돼, 이럴 때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나와야 돼. 야, 이거 안 나오는데. 야, 큰일 났다. 어, 배선 하나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재밌죠? 저는 블랙박스 찍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그냥 노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블랙박스 찍을 때는. 되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잠깐만, 일로 와라, 친구야. 어우, 야, 거의 다 왔다. 아우, 됐다! 이거 됐다! 분리됐다! 자, 이 극도로 어려웠던 베르나 차량의 블랙박스 탈착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빨리 이 차량을 사야지만 저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빨리 구입 후에 정보를 드린 후에 저는 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힘든,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웃을 수 있는 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유가 아닌 긍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설사 화이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식적으로라도 긍정의 마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져보십시오. 아마 저처럼 중고차 수출 박준기처럼 항상 재미지고 웃으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빨리 끊을게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안녕!